교회가 아시다시피 성도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이 좀 불편해서 여러분들이 듣기가 좀 어려우시겠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무척 행복합니다. 뭐가 행복하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나 혼자만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만이 행복하고 싶으면 깊은 산속이나 무인도에서 홀로 지내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차피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서만의 행복이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행복을 두 배로 키우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친구들과 내 이웃들이 행복해져야 내 행복이 참 행복이요. 내 행복을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두 배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이웃들이 모두 집단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정신 분석학적으로는 복잡하지만 일반적인 우울증이란 자신에게 처해진 현실이 앞으로도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 자신의 무력함에서 오는 분노의 표출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행복이 행복이겠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루 평균 10여 명씩 자살한다고 합니다. 자살한 사람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들을 자살하도록 만든 요인과 가해자도 결국 그 살인죄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련하신 것은 모든 인간들을 위함이요 인간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잘 살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사회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뉘면서 힘이 없는 자들은 저 멀리 사회로부터 고립되거나 격리되어지는 비인간적인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어디에서 유래되었을까요? 바로 인간의 탐욕입니다. 이 사악한 탐욕이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간을 영원한 불구덩이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바로 이 탐욕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탐욕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고 다른 사람 이야기로만 치부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자만이 인정을 받는 불구의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진 자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불을 축적하는 데는 아무도 시비 걸 사람이 없지요. 불합리한 계약 재결과 갑의 횡포 등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착취하는 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재벌들 1%가 전 국민 90%의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잘못된 착취자들 1%가 99%를 우울증에 빠지게 만든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흔히들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돈이면 무슨 짓인들 못하랴라는 사회 풍조가 만연하고 인간의 가치관은 온데간데 없이 숨막히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지배자들은 언론을 장악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며 여론을 조작하면서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요즘엔 사무직에 남아있는 기억이 간간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호기스럽게도 1km 정도 되는 호수를 횡단한다고 수영하다가 중간쯤에서 발에 쥐가 나는 바람에 물을 마시며 죽을 뻔한 기억이 현재까지도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이유 없이 수장되며 죽어나갔던 작년 4월 16일 기억으로 어떤 때 악몽을 꾸는 날도 있었습니다. 제가 상자 안에 갇혀있는데 밑에서부터 점점 물이까지 공기까지 차올라 숨이 막힐 때쯤 깜짝 놀라 깨어나곤 합니다. 안심하고 깨어나서 보면 이불이 제 이숨구멍을 막고 있는 거죠. 철없는 아이들이 물속에서 꼴깍꼴깍 숨져가는 생각을 하면은 내 아이들이 오버랩되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5.18이 벌써 35년이 지났습니다. 국가는 이날을 공식 기념일로 정했죠. 그런데 종편을 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8 희생자들이나 4.16 수장 등 희생자들은 권력자들의 담력으로 억울하게 희생되었던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이런데도 적반하장으로 5.18에 북한군 특수군 600여 명이 침투하여 광주 사태에 개입했다고 말하는데 광주 학살 때 그들이 주장했던 북한군은 다름 아닌 전두환이 특수부대를 동원 군인들에게 유사복장을 입히고 사진 찍어 놓은 후 그것을 근거로 북한군이 광주 사태를 일으킨 것처럼 위장한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951년도에 국민 방위군 빙탕 사건으로 국군 수십만 명이 굶거나 병들어 죽은 사건 말입니다. 국회에서 수사를 하러 현장을 방문했더니 군인들에게 국군들에게 인민군 복장을 입혀 국회의원들에게 총질하여 국회의원들이 혼비백산 도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짓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그대로 벌렸던 것입니다. 그들 말처럼 그것이 확실하다면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침투할 때까지 전두환이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들이 침투하도록 방관한 전두환과 국방부 장관은 사형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정도가 되었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이 존재했겠습니까? 사이비 언론들인 조중동, 국민일보, 문화일보 등 신문방송과 진일파 지만언니와 극우 꼴통들이 어처구니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자, 그럼 4.16 세월호 수장 학살 사건은 어떻습니까? 수학여행 가다가 침몰되었으니 교통사고 아니냐고 우격다짐합니다. 유가족들이 시체 장사한다고 합니다. 100여 가지 이상이나 되는 의혹이 제기되어 내 가족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그 진상을 규명하자는데 가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자고 합니다. 즉 강도에게 강도를 수사하라는 어느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짓들을 하니 어느 누가 시행령에 하부할 수 있겠습니까? 유가족이 시행령 빼기를 주장하자 유가족들을 종북이라고 몰아붙입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나서서 정부가 주도하는 유가족을 몰상식한 족속들로 매도하는 조작된 정보를 카톡으로 마구 뿌려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러한 카톡을 받은 경험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들 역시 세월의 희생자들 몰살한 학살 공범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조국의 수많은 국민들은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 기획된 세월호 수장 학살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떳떳하다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공권력을 조종하여 방해 공작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게 두려운 게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신 자유의지와 민주주의 기본 정치를 깡그리 뭉개버렸습니다. 어용 언론을 이용 여론을 조작하여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독재자들의 전형적인 복합 정치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익과 결부된 사유지도층인 종교지도자들, 즉 어용 스님들, 어용 목사들이 이들과 함께 합세하면서 빨갱이 사냥 내지는 종북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종북이지는 차후에 밝혀지겠습니다만은 그들 스스로 앞장서서 지배자들이 개가 되어 지저댑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소수의 스님들과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유가족들을 돕기는커녕 권력의 주구가 되어 서슬퍼렇게 유가족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아니고 특히나 사랑을 외치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사랑에 대한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강도당해서 피를 흘리고 거진 죽을 정도까지 된 피해자를 착한 사마리아인은 어찌했습니까? 그를 치료해주고 여관에 묵게 하고 여관 주인에게 돈까지 쥐어주면서 그가 돌아올 때까지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새누리당입니까? 이명박입니까? 아니면 박근혜입니까?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까요? 누구를 도와야 할까요?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슬픔을 같이 해주기는커녕 빨갱이라는 등 종북이라는 등 소동을 벌리면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친일파들로 가득 채워진 이 정권은 이 이념의 갈등을 이용하고 조장하여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요구하며 단식을 하는 유가족들 면전에서 피자 파티를 하는 등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만행을 자행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의 자세인가요? 여러분, 입으로만 쥐어쥐어 한다고 해서 구원받고 천당 가실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누굴 위하여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 계획을 마련하셨고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도 끔찍히 아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중상 모려가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볼 수 있는 눈, 들으라는 귀, 말하라는 입을 봉해버리고 즉 인간의 자유의지를 속박하며 감옥에 쳐놓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도전하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천당 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보는 기독교는 두 가지 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교리와 목회자들을 위한 생업용 교리가 있는데 생업용 교리가 사랑의 교리보다 훨씬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자들이 아부하며 타협하며 악의 측으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일찍이 사도 요한은 훈계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하면서 행사 장소를 물색하는 중에 원로교회를 찾아가 장소 협찬을 부탁드렸습니다. 정치적인 것은 안 된다. 정부를 반대하는 단체 아니냐. 농위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면서 행사 이틀 전에서야 빌려줄 수 없다고 연락이 왔는가 하면은 이런 일로 다시는 전화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전화를 끊는 등 비협조적인 반응들을 보여주셨습니다. 5.18과 세월호 이야기만 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교위들, 이것이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에게는 사랑은 온데가 안 되었고 삼박자 축복만 부르짖도록 성도들에게 세뇌 주입합니다. 회개 하십시오. 타락한 목회자들이여, 또한 그들을 따르는 맹신도자들이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재림하신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타락한 대형교회를 때려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가 오늘날 이곳에 계셨다면 아마도 예수조차도 빨갱이로 혹은 종북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못을 박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날 제가 명상 중에 성령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가 52년 동안 가진 믿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잊고 있구나.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의 독생자를 희생시켰느냐? 바로 너희 인간들 아니더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나는 너희 주 사랑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 구원을 믿고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습니까? 멸망으로 가는 로마 제국의 편이 아닌 힘없는 사람들 편이 되어주십시오. 특히나 하나님의 종이신 목회자분들과 기독교 신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진정한 기독인이 되어주십시오. 여기서 잠시 종교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보자고 합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모든 종교는 신을 만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국가, 정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할 것 없이 결국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주에 관한 저희 깨달음을 위한 말씀드리면 기독교 아닌 전도교에서조차 사인여천, 경천의인, 인내천 사상을 주요 교리로 삼고 사람을 하늘처럼 섬겨라라고 가르치고도 있습니다. 우주는 사랑입니다. 질서와 조화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미 9천년 전에 우리 선조들에게는 천부경이라는 우주의 조화를 그린 경전이 있습니다. 음양오행의 조화와 천기를 자세히 설명한 경전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천부경과 성경은 상통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결국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신들은 섬기는 방법의 차이와 부르는 호칭에 따라서 다를 뿐 결국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경전에는 인간을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이 없는 한 어떤 종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곧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물체도 중요합니다. 미물, 하다못해 아메바까지도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곧 사랑, 하나로 포용하고 우주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진보의 법칙이자 우주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인본주의자 아니냐 하시지만 저는 조금 다른 인본원주의자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권력과 돈과 명예를 가진 자의 편에 서지 말고 가진 것 없는 자, 소유된 자들, 힘없는 자들의 편에 서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진정 천당 가실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특히나
어쩌면 없게 가족을 잃어버려 애통해 하시는 5.18 유가족과 4.16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 편에 서 주십시오. 할 말은 많고 시간이 정해 있어요. 유서 주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